네, 반갑습니다. 아우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양제에 대해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있을 때부터 비타민을 좀 챙겨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을 꽤 오랫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는 못 봤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었지만 뭐 다양하게 먹어봤거든요. 비타민도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영양제들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게 이제 원래 먹던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이렇게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다 영양제는 모두 아이허브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참고로 아이허브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허브에서 제가 이 것들을 산 이유는 굉장히 싸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이허브에서 전부 다 구입한 것들이고 또 아이허브에서 제가 또 자주 주문하는 게 젤리형 비타민이 있거든요. 젤리 비타민인데 그것도 많이 먹는 편인데 일단 지금은 젤리 비타민은 없어서 지금 당장 있는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뭐 제가 약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뭐 효과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양제가 이런 마그네슘도 있다는 거, 뭐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크서클? 다크서클에 뭐 마그네슘이 좋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크서클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피더스. 장 건강에 좋은 비피더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건데 별로 비싸진 않아요. 아이허브에서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한데 아무튼 뭐요 비피더스도 제장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요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요것도 아이허브에서 저렴하게 샀고 150 캡슐, 150개가 들어있었는데 아무튼 요것도 잘 먹고 있어요. 요것도 저렴하게 사서 요것도 아이허브 요렇게 뭐 일단 저희가 제가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다양한 영양제가 있구나라고 아시고 뭐 본인이 드시는 걸 골라보시는 거 그런 거 추천해드려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콜라겐. 지금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 원래 되게 안 좋아요. 피부 관리 신경을 쓰는데 피부가 안 좋아서 먹고 있는 콜라겐. 콜라겐도 괜찮고. 또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에 좋은 게, 보자. 콜라겐 말고, 아! 빠져있다.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코엔자임이에요. 코엔자임 큐텐. 코엔자임 큐텐. 이것도 피부에 좋은 거죠. 이것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먹고 있고. 근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이 드시면요 변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빈속에 드시면 안 되고요. 속이 쓰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고 그리고 많이 드시면 변비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좋다는 아르기닌. 아무튼 그래요. 아르기닌. 그리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를 굉장히 추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타민만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프로폴리스는 반드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꾸준히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폴리스. 이것도 먹고 있고 요거는 밀크 시슬이에요. 밀크 시슬도 좋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것들 중에 챙겨 먹으라면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프로폴리스랑 밀크 시슬입니다. 밀크 시슬이랑 프로폴리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랑 요 밀크 시슬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오메가3. 이 오메가3도 말이 많은데 효과가 있다 없다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오메가3를 먹을까 말까 하는데 뭐 일단 먹고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영양제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아이허브에서 산 거고요. 평소에는 어떻게 제가 들고 다니냐면 여기다가 이게 통이거든요. 플라스틱 통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두고 먹어요. 요것도 있고 요거 여기 요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여기 필 케이스거든요. 약통. 필 케이스 되게 예쁘죠. 요필 케이스에다가 넣고 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요필 케이스에 넣고 다니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먹고 또 홍삼도 자주 먹는 편이에요. 홍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죠 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홍삼이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홍삼도 자주 먹는 편이고, 근데 좀 비싸서 잘 먹다가 한동안 또안 먹고 뭐 그런 식이고. 또 이거 말고 제가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이 옥타미녹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은 좀 비싸지만 효과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으면 이 옥타미녹스를 먹거든요. 이 옥타미녹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이 빨간색이 잘 맞더라고요. 파란색 옥타미녹스는 저랑 좀안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옥타미녹스는 옥수수도 꽤 효과가 좋은 편이고, 요거는 국내에서 구입한 거예요. 아이허브가 아니고. 그리고 비타민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오쏘몰 오뮌. 요게 제 친구 덕분에 친구가 선물로 줘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알약이 있어요. 그래서 알약이 있고, 여기 이제 액체로 된 비타민이고 이런데, 요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요거에 뭐랄까, 마치 꼭 수액을 비타민 주사를 맞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요것도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효과는 좋은데, 효과가 좋은 만큼 이게 고농축 비타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농축 비타민인데,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독일에서 이제 구매 대행으로 구입했거든요. 국내 업체에서도 파는데 대부분 다 구매 대행이에요. 근데 요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 이렇게 제가 먹고 있는 다양한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런 영양제가 있다는 거, 제가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딱히 뭐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직접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원한 맞는 그런 영양제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 아우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